오늘은 또 앞에 대만제 러시아군 총 재밌는 게 있는데 이게 또 뭔가요? 좀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K 한국 겁니다. 아. 라고 하면 뻥이고. 한국형이군요. 예. 칼라시니코프 그룹에서 만든 PL-15K라는 겁니다. 아. 이게 물론 K라고 코리아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요. 그렇군요. 이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권총 개발의 역사가 되게 좀 난잡해요. 아. 이게 90년대까지는 이 마카로프 하나로 일편에서 주력을 했는데 90년대 러시아군이 제식 권총탄을 서방과 같은 9.19mm로 바꿔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바꾼 건 바꾼 건데 그거를 쓸 총은 대량으로 도입을 한동안 못하고 있었어요. 몇까지가 나왔는데 그렇게 반응이 안 좋아서 좀 애매했죠. 뭐 그래가지고 2000년대 들어서야 이제 어느 정도 표준화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절대다수의 병력은 마카로프를 쓰는 현재 와중에 이거 같은 경우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돼서 이게 2010년대죠. 최근에 스페츠나즈에서도 조금씩 채용이 되는 등 나름 지금 입지를 넓히고 있는 총입니다. 그러니까 특징으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해서 이 글락에서 영감을 얻은 수많은 총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보시면 폴리머 프레임에 이만 스트라이커 효과를 쓰고 있다고. 글락 스키군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이놈은 스키. 예. 글락 스키. 글락 다이스키. 그래도 러시아라 이 안전장치는 죽어도 고집을 하고 있고요. 아 역시. 예. 지금 이게 좌우 대칭으로도 해가지고 뭐 좌우 어디서 똑같이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또 분해 같은 경우는 나름 이 글락 말고 다른 총들처럼 뭐 전용 레버가 따르니 이게 또 설명해 주겠지만 좀 분해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해 레버가 있지만 쉽진 않다. 쉽진 않다. 그렇죠. 예. 그럼 왜 달아놓은 거지? 이해를 못하겠지. 러시아니까. 아, 그렇군요. 왜냐면 쉽게 뭐 하는 꼴은 못 본다. 아, 고생 좀 해라.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거는 앞에 이 옐로우 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혼모노가 아닙니다. 혼모노라니까 되게 짜증나게 아, 혼모노 모노훈이면은 그렇죠. 그렇죠. 실물은 아닙니다. 어쨌든 네. 이거는 에어소프트 대만의 키즈나웍스에서 만든 에어소프트 가스블로백입니다. 아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거의 유일한 제품이죠?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모델은 업된 제품이고요. 네네. 이제 대만에서 키즈나웍스라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만든 완성형 에어소프트입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한국 사양으로는 이제 메탈 슬라이드와 풀 각인을 들 수 있고요. 오. 그리고 제품 특징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자면은 네. 이제 탄창 몸치가 살짝 빡빡한 편입니다. 아, 그래서 약간 잡아보는 느낌으로 네, 잡아 빼야 되는 게 필요하군요. 예. 그리고 실총과 마찬가지로 탄창 몸치를 분해한 다음에 바로 이제 좌우 대칭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로 왼쪽으로 이제 눌러서 뺄 수 있도록 이렇게 분해가 가능합니다. 요즘 추세를 제대로 따랐군요. 그렇습니다. 아. 아까 홍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해 레버가 굉장히 이제 실물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이게 바로 이렇게 원터치용 내리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를 이제 핀 펀치로 때려서 빼야 이제 테이크다운이 되는 형식으로 아. 살짝 예 디포메이션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 어쨌든 이거 러시아군이라든지 뭐 그쪽 제안하는 분들한테는 필수인 권총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마카로프 네. 이외에 또 다른 선택지가 생겼다. 맞습니다. 사실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이게 그 최근에 나온 것 중 하나인 거죠. 그리고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이 스페츠나즈라든가 이 악명 높은 바그너 뭐 바그너 이런 친구들이 쓰고 있지 않을까. 들고 아, 갔을 것이다. 근데 참고로 이 대만에서 러시아 모델들 에어소프트 소련이나 이런 게 유독 많이 나온 때가 있었잖아요. 아 있었죠. LCT 같은 경우는 AK로 거의 도배라다시피 했었고 LCT는 지금도 AK 관련이나 뭐 드라그노프 제품들이 많죠. 그게 그렇죠.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 어째서요? 그 러시아에서 에어소프트 게임을 하는 분들이 이게 좀 많으신 분들인데 아 그러다 보니까 이 돈과 국뽕이 결합하면 뭐다? 아 막 주문을 날렸군요. 그렇죠.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사실 키즈나웍스도 러시아 시장에서 이렇게 딱 특정 모델에 대한 고집이 있으니까 그 시장을 보고 만들었지 러시아 시장 아니면 안 만들었을 모델이에요. 왜냐면 지명도 맞습니다. 자체가 굉장히 낮으니까.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죠. 이게 아마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어쨌든 덕분에 오늘 좋은 거 구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